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동정이란 뜻으로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명사가 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에타는 슬픔과 비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묘사합니다. 에도에서 마리아는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곧 엄마는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애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슬픔은 마리아의 개인적이고 고독하며 위로받을 수조차 없는 절망의 자리를 내어주는데 이 주제는 복음서 구절이나 외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에타는 원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누구나 공감되고 설득될 만한 강렬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애도가 정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면 매장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그려지는데 니고데모는 방부 처리하기 위해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왔으며 니고데모와 아리마테아 요셉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향기나는 붕대를 사용했고 그들은 골고타 언덕 근처에 자연 그대로의 바위로 만든 사용한 적이 없는 요셉 소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